번째 에란겔 강남을 시작으로 노보 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입니다. 이미 혼자밖에 없어서 예, 강남 자 숨는 판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차가... 나왔잖아 하나. 예, 숨는 판단. 자기가 잡힐 수 있으니까. 와. 근데 비밀은 리드샷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미쳤습니다. 우와. 트리모스크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콘 선수 17킬. 탑 5. 2주차. 야, 진짜 각 팀마다 네. 이름표를 많이 올렸던 선수들이 짐지에. 딱 나열되어 있어요. 쩐나네. 네. 스파이로에. 예, 멜모네. 네. 짐지랑 쩐나는 데미지도 똑같아요. 우와. 우와. 여기서요. 자, UAP도 뒤에 들어왔어요. 네, 물렸어요. 버투스 프로 갈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외통수? 사실 인기 있는 위치가 아니긴 하지만 네. 지금 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그래서 도망갑니다. 네. 자, 지금 바로 파괴. 자, 런이다. 사막팔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죠. 네. 네. 자, 방향 바꿔주겠습니다. 그냥 살자. 오, 이거 뭐 길게 나가네. 차. 그래도 바툴린스? 다른 팀들이 조언을 쌓아주는 여기. 어, 그런 걸 이용해서 나 틀어줘 올라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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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한 몸부림. 자, 뉴에피도 한 명을 잃긴 했지만 지금 커리 밑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던져주고 있어요. 자, 다나와가지고 노리기는 와. 자, 화염병 선물. 기가 막힌데요? 네. 네. 자, 선물해님 스파이로 선수가 체력 빠진 확해까지. 글로. 저 버트스프로. 무너집니다. 여기서 멀어지는데 피해가 많이 누적될 것 같아요. 서울의 네. 수류탄도 예리하게 잘 들어간 거 아닌가? 서울 다나와 이스포츠 곰사냥과 네. 다나와 이스포츠도 누적 포인트를 더 끌어올려야 돼요. 네. 현재 78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점대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랭크티 시전에서 영화 찍었거든요. 자, 수류탄 던졌는데 킬로가 안 떠? 너희 네. 팔각조 뒤에 있구나. 네. 그렇죠. 돌아갑니다. 돌리고 돌리고. 여기 있구나. 곰사냥꾼 출발. 너네가 떨어서 너네가 떨어졌어. 자, 곰두마리 곰잡으러 왔다. 네, 곰잡으러 곰사냥꾼들이거든요. 베어스 레어스. 와, 바톨레스터. 발로. 어? 퍼펙트스도 기대 기절 상황이라. 어,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 사실은. 그리고 포토스 프로 전멸. 네. 자, 지금 종료된 상황에서 자, 이번 주차에 위너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디그니타스가 이쪽까지 올라왔다면 GNL 입장에서 우측 아래로 도망갈 수 있는 그 네. 저지대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GNL. 아, 도시는 쓰러지고 있어요. 해보니는 너무 어려워요. 끝나나요? 여기 끝나나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기 삼각. 근데 GEX도 지금 무너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자, 팀리케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권이 없어요. 네. 계속 뚫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렵거든요. 자, 버티기 싸움입니다. 아메리카노가 팀 리퀴드가 킬포인트를 올렸어요. 네. 자, 2점 차이에요. 잘 도망왔네요. 자, 살아야 됩니다. 우선 살아야 돼요. 자, 팀 리퀴드의 그 킬룩을 네. 포착했다면 라이벌을 지금 여기서 직접 찍어야 합니다. 그렇죠. 팀 리퀴드만 잡아낸다면 가지고 있는 구상이 없어요. 회복 아이템이 없어서 자, 이거 이격의 이격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거 킬룩을 읽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네. 이거 잡아야 합니다. 팀 리퀴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제거하기 위해 갑니다. 네. 자, 뒤를 인원이 이쪽에 다 투자가 됐구나라는 신중하게! 알고 있고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심장! 아, 여기서 구급상자 8개 있어요. 자, 체력체험에서 천천히. 와, 체력을 일단 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체력 네. 못 감고 있어서 구급상자 써야 돼요. 네, 템리크도 잡으러 옵니다. 자, 몰아나가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지인을 잡으면 우리가 위클리 파이널 2주차 챔피언 된다는 거예요. 네, 잡으러 와요. 단 1킬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콘이 잡히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팀리크드가 이쪽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계속 감아요. 자, 디그니타스가 여기에서 창고의 주인이기 때문에 팀리키를 잘라줄 수 있다면 구급상자를 버텨야 합니다. 이비자, 이비자 네, 진입하고 있어요. 아직 8팀으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은. 맞습니다. 네. 자, 들어가서 아, 이비자, 이비자 이걸! 이비자 질러요. 와, 팀리키드 이렇게 네. 자, 기가 막히게 들어간 상황에서요. 오히려 잡아내는데요. 클립. 와, 그런데 와, 죽음한테 기절로그 상황은 팀리키드가 취약하거든요. 네, 지금 콘 선수는 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8개 있었는데요. 지금쯤이면 한 아, 확킬 찍었어요. 네, 실상을 놓고 있습니다. 동점입니다, 일단. 자, 콘 선수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자, 누적 킬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얼추 타이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맞습니다. 네. 동점이 되면 아, 자, 팀리키드가 지금 우위를 점에서 오, 자, 콘 자, 굉장히 중요한 장면 2비죠. 콘이 자기장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들어가는 게 가능해 보이긴 해. 여기서 네, 2비죠. 네, 한팀한팀 한팀 싸움이 중요합니다. 콘이가 입성해야죠. 콘이 버티면 돼요. 콘이 들고 있어요. 시간 들고 있어요. 2비죠 콘을 몰렸습니다. 야, 2비죠 여기서 콘, 뚫어내면 위너가 될 수 있는 그 한방
마지막에 체력이 되거든요. 붙어요, 붙어요. 자, 네. 화장실에 들어간 거 네. 알고 있다면 이거 충분히 추천 보기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야, 뒤쪽에서 멀티서 그 게임에게 슬타니 시간을 벌어주면서 신부이가 기절하는 거야. 진짜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자, 이거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콘 알고 있어요. 입새가 네. 이 안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2킬 더 올렸어요. 네, 콘 선수는 체크를 했고 서머 선수는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비자 거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 거 잡으면 돼. 와! 직접 제거! 자, 그러면 이제 자, 근데 1점, 킬포인트가 1점. 킬포인트가 필요해요. 자, 지금 순위 점수? 단 1점인데. 자, 순위 점수! 순위 점수! 80점이에요, 저기도. 네. 자, 근데 킬포인트 정리가 되면서 순위 점수가 맞아요, 들어갔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콘 선수 바라보면 바로 죽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죽어요. 네. 연막이 없어요. 버튼에 1점, 1점이라도? 아, 이거 바로 볼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바로 들켜요! 그래서 예. 누적 킬 포인트를 봐야겠지만 네. 지금 동점으로 끝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더 중요한 건 멀티서클 게이밍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4인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모든 인원을 잡아내고 치킨을 가져가면요 네. 멀티서클 게이밍도 위너가 될 수 있어요. 네. 20킬 더 수령할 수 있거든요. 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 15킬 치킨 만들어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멀티서클 게이밍의 수비병이 툭툭 헤트리 코로드가 너넨 안 된다. 네. 자, 끌어내면서요. 자, 여기서도 하나하나 좀 잡아내면서 그럼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멀티서클 게이밍이 역전 못하는 각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킬포인트를 먹을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자, 끌어내겠습니다. 하나하나 사라지고 네, 힘을 내면서 계속 멀티서클 게이밍이 힘을 줄여주고 있고 네, 거기서 버티고 있고 자, 오늘 경기 자, 처절한 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트릭 코로드가 멀티서클 게이밍에 얘기합니다. 다시 다음 주에 만나자. 네. 네. 너희는 못 지나간다. 그렇죠. 그랜드 파이널 가기 위해서 선수들 점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요. 환짝이는 불이람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완벽한 각이 일단 잡히긴 했어요. 네. 저 위에 패트릭 로드. 아,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한 점 한 점이 더 아, 사라졌습니다. 네. 멀티서클 게이밍. 자, 끊어내고. 불이람도 끝까지 점수를 따내야죠. 어쨌든 3주차가 남아있고 유클립 바이더 포인트를 쌓아야 되거든요. 아, 내려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비 쪽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SSG에 남아있는 로스를 잡아내면 뒷면은 깨끗해지거든요. 네. 불이람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그대프 선수를 정리해주면서요. 오, 오히려? 네. 오, 이놈 회복을 하고 좀 더 빠르게 과감하게 지금 침투하는데요. 자, 인서클합니다. 안쪽으로 네. 들어가면서요. 주요 위치를 먼저 사수합니다. 그냥 내려오는 단계에서 오히려 불이람이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패트릭 로드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치킨이 필요하니까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낙시. 오늘 지금 마지막에 치킨까지 확실히 낚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중국팀 상대로 복수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마윈농도. 그렇죠. 자, 위에서 하나. 거기 누워계시면 안 되죠. 엑스레프트 선수에게 정리가 먼저 됐어요. 선점에서 위치를 가져가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 네. 엑스레프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6킬이에요, 네. 6킬. 네. 자, 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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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안드라 선수까지 쓰러지고 있어요. 팀의 에이스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코낙시가 뒤쪽에서 뭔가 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잡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자, 엑스라프트 선수 지금 패트릭 로드가 10킬 치킨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 이거 아니, 패트릭 로드도 하위권에 있었는데 이걸 네.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충분히 위클리 파이널 3주차에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 매치 이전에 누적 포인트가 35점인 패트릭 로드였었는데 계속 올려내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진출할지 모르겠다. 다음 주에 진출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치킨으로 마무리 싸우고 여기서 치열을 하자. 그랜드 파이널에 네, 누적 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차 안전이시오 안전해요. 패트릭 코로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종합 여기서 1위. 자, 여기 아까 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동점 동률이거든요. 그럼 동률 규정으로 넘어가서 최종 우승 팀 리퀴드 1점 때문에 GNN이 못 가져갔어요. 저희가 동률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누적 킬포인트는 동일해요. 근데 네. 한 매치에서 뽑아냈던 퍼포먼스가 가장 네. 좋았던 매치 팀 리퀴드가 오늘 치킨을 먹으면서 20점 그렇죠. 가져갔거든요. 네. 그 20점 때문에 GNN은 19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점 1점이 정말 소중한 매치였습니다. 모든 팀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팀 리퀴드는 치킨을 네. 먹었었고 GNL 스포츠는 치킨을 못 먹은 게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한 1점. 자, GNL이 정말 잘하면서 마지막에 이비자 선수에게 끊어낸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동률, 동점, 동률 규정까지 가는 그 접전 끝에 팀 리퀴드가 우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매치에도 지켜보시면은 그 팀 리퀴드의 소름 돋는 동선, 창고 쪽을 반대로 돌아가는 동선 그, 네.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지금 팀 리퀴드가 그렇죠. 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결과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나왔던 이번 2주차 위클리 파이널이었습니다. 열 번째 매치는 패트릭 코로드가 치킨을 가져가면서 순위를 좀 끌어올렸네요. 포인트를 21포인트 획득했어요. 그렇습니다. 킬 동률, 와. 토탈 포인트 동률. 아, 이렇게 명경기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 리퀴드가 결국에 치킨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2주차 위클리 파이널의 우승팀이 됐습니다. 이 GNL 스포츠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결과가 네. 나왔지만 또 3주차가 있으니까요.